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픽업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픽업 용어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제가 왜 이 용어들을 설명하는지는 사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내장형에는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진 않는데 보통 온보드 방식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좀 이런 용어들을 알아놓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픽업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데시벨입니다. DB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. 이 데시벨은 이미 유명한 용어죠.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 데시벨은 당연히 높이면 높을수록 큰 소리, 낮추면 낮출수록 작은 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브릴리언스. 이 브릴리언스는 음색의 명도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쉽게 설명하자면 음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. 플러스 부분으로 올릴수록 음색은 좀 더 밝게 표현이 되는 편이고요. 마이너스 부분으로 조정할수록 음색은 좀 더 어둡게 표현이 되는 편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 브릴리언스에서는 주파수의 높은 성분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프리센스. 이 프리센스는 현장감 혹은 공간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라이브와 같은 그런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반향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이 반향음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가 반사돼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건데 너무 높이게 되면 현장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신이 듣기에 좋은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픽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절 노브들 세 가지, 트래블, 미들, 베이스입니다. 트래블은 이제 고음역대를 조절할 때 쓰는 겁니다. 당연히 플러스로 갈수록 더욱더 쨍한 소리가 나게 되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고음이 죽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미들은 말 그대로 중음역대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. 소리의 골격을 나타내는 그런 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소리의 깊은 맛과 실제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들은 잘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. 역시나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베이스는 저음역대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. 당연히 플러스로 갈수록 더욱더 묵직한 느낌이 살아나게 되고요. 마이너스로 갈수록 좀 더 가벼운 느낌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베이스를 너무 과하게 올리게 되면 중음역대가 묻히기 때문에 그런 실제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노치입니다. 이 노치는 피드백 현상을 좀 줄여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마이크로 봤을 때 마이크에 입력되는 소리가 앰프를 통해서 나오죠.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에 입력되고 그게 또 나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생기는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현상은 보통 기타에서는 픽업의 상향에 따라서 그 특정한 음역대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노치는 이 특정한 음역대를 찾아서 음량을 깎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장비에 따라서는 안티 피드백이라는 명칭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페이지입니다.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악기나 밴드들이 연주를 할 때 유독 이제 기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이제 소리의 파형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묻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때 이 페이지 버튼을 이용해서 그 소리의 파형을 역으로 바꿔주면서 기타의 소리가 좀 더 잘 들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울링이 생길 때도 이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컨투어입니다. 컨투어는 음의 높이의 변화를 이제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. 컨투어를 강조하게 되면 소리의 느낌이 곡선처럼 조금 구불거리는 그런 느낌이 발생하고요. 컨투어를 낮추게 되면 소리의 느낌이 좀 더 직선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용어는 스쿱입니다. 이 스쿱의 기능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픽업을 통해 나가는 음의 파형을 스푼으로 뿍 떴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U자형의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중음역대를 빼버리고 고음역과 저음역대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보통 이제 피에조 방식의 픽업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장치인데요.
피에조 방식은 기타 소리가 중음역대가 좀 많이 표현이 되는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픽업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유튜브 설명란에 그 링크를 걸어서 글로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요. 그 글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용어들, 이 기능들이 없는 픽업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픽업에 따라서 있는 기능으로만 사용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